안녕하십니까. 오늘 소통 한마다 진행을 맡게 된 양평 교청 아나운서 하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 한마당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소통 한마당 리뷰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양평 국민이 원하는 곳 어디든 양평 국민을 위해 양평 구석구석을 직접 방문해 이야기를 듣는 소통 한마당 프로젝트. 국민과 함께 양평군이 함께 고민하고 군이 깊게 군수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고 모두가 함께 만드는 쌍방향 소통 프로젝트. 바르고 공정한 양평군이 양평 국민들과 지금 바로 소통을 시작합니다. 내가 군수라면 내가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고 늘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오늘은 내가 군수다 생각하시고 전체로 한번 다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잘 담아서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소통 한마당은 더 좋은 행복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내가 만약 군수라면이라는 주제로 정책을 제안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이야기를 가까이서 듣기 위해 직접 양평군 내 12개 읍면 가운데 코로나19의 여파로 9개 읍면까지만 진행된 상황이지만 굴하지 않고 소통 한마당은 계속됩니다. 쭉!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우리의 삶의 터전인 양평군의 일을 고민하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과연 우리 국민들은 내가 만약 군수였다면 어떤 정책을 만들고 싶었을까요? 함께 살짝 들어볼까요? 내가 군수라면 전국에서 떠나 대성을 세우는 불걱정하는게 해줄 수 있어요. 어르신들이 무릎 수술을 머리 수술하시고 병원에 진료 받으러 다녀올 때 택시비 아끼시려고 버스를 이용하시는데 이게 버스 시간도 뭐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평급골프장 분양시설에서 다른 사람들 이용만 하고는 가게 하지 말고 거기다가 친환경 농산물도 팔 수 있게 시설을 가는 시설이라도 해놓고 이 선정전에는 그 하나쯤 가청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왜 못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분양은 집을 짓고 근데 그건 이해가 가는데 네. 어떻게 정산을 갖다가 그렇게 네. 그 저 어렸을 때 남학생들 그 기계총 하러 가지고 머리 빵꾸난 것처럼 예. 네, 우리 성실 마을이 도로가 굉장히 축소하고 인도도 설치가 안 돼 있고 또 도로가 이렇게 그 직선도 아니고 좀 굽었습니다. 한동의 전통시장의 장난도 좀 변경을 해야겠다. 왜 변경을 해야 되느냐. 양동 장날하고 양평 장날이 38일 같은 날이에요. 근데 내려오다가 양평서 내리지 양동까지 안 와요. 올 때 가장 많이 사오는 선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수요. 네, 생수 맞습니다. 그만큼 일이 안 좋다는 거예요. 저희 그 가는 사이에 작년 대장전에 돌아가신 분들이 다른 병명으로 돌아가신 분 한 분도 없어요. 생활 속에서 직접 느낀 것들을 전달하는 국민들과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참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추위에도 굴하지 않고 함께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준 양평 국민들 덕분에 한방향 소통이 아닌 진정한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었는데요. 국민은 군과 군수에게 양평군은 국민에게 그리고 군수가 국민에게 군정에 대하여 이야기를 전하고 전해 듣는 과정을 통해 그동안 있었던 한방향 소통의 폐해를 사전에 막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양평군 행정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발전은 여러분이 만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통 한마당 전에도 많은 고민을 해왔지만 양평군에서 준비한 자료들을 보고 함께 토론을 하며 현장에서 국민의 입장을 나누는 과정들 역시 내 손으로 만드는 양평군정이라는 것 참 즐거워 보이지 않나요? 뿐만 아니라 그동안 각 읍과 면에서 양평군과 군민 사이를 연결하고 소통하는 데 도움을 주셨던 이장, 새마을 지도자, 군요 회장님들의 퇴직을 군이 함께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양평군의 행복한 군민으로 더욱 생생한 군민들의 이야기 전해주시길 기대할게요. 군민들의 의견을 100% 반영하면 참 좋겠지만 정말로 시행할 수 있는 일인지 어떻게 시행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것은 우리 군의 일이겠죠. 그것을 위해 우리 군수님과 군청 직원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발벗고 나섰냐고요? 바로 이렇게요. 제안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지 현장 답사를 하고 주변 환경과 주민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듣고 토론하는 소통의 장소가 되기도 한답니다. 그 이후 정해진 기획 예산 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인지를 함께 고민한 뒤 선별회의를 진행하죠. 그렇게 선별된 정책은 시행에 들어갑니다. 지난 9월까지 국민들이 직접 제안해준 정책 중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진행됐는데요. 주민 제안 1,042건 중 9월 기준 299건이 완료되고 266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중장기 검토 285건, 상급 기관 건이 39건, 관련 기관 이첩 27건, 시행물가 126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해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진행 중인 소통 한마당, 내가 만약 군수라면을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게 너무 좋고요. 앞으로 양평군이나 우리 평읍민들이 함께하는 이런 소통 한마당에 잡을 수 있어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 부족한 거를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색다른 경험이었고요. 그전에는 의견이 있는 분들 또 이렇게 발표력이 있는 분들 위주의 발표였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자기 의견을 충분히 게재하는 모습을 보고 기분 좋은 변화다. 이렇게 좋은 자리는 여기 원주민으로 이 평생 살면서 오늘 이렇게 처음 봤어요. 너무 좋은 자리고요.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주민과 원주민의 어떤 그 교량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공감을 많이 가졌었는데 오늘 그것을 문제를 많이 소통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이사 온 지 한 4년이 됐는데 오늘 군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소통 한마당을 하니까 제가 몰랐던 양평에서 그동안 궁금하고 살면서 조금 불편한 거를 어떻게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나 이런 것도 잘 몰랐었는데 오늘 와서 토론을 하고 나니까 아 양평이 이렇게 잘 애쓰고 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힘을 쓴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내가 만약 군수라면이라는 생각으로 정책을 고민하는 군민들과 내가 만약 군민이라면이라는 생각으로 정책을 어떻게 시행할지 고민하는 양평군. 참 평화롭고 행복한 사이가 아닐 수 없죠? 평화롭고 공정한 정책, 그리고 행복한 양평군을 만들기 위해 우리 계속 소통해요. 저희는 이게 수질이 안 좋아서요. 물을 계속해서 끓여서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도 깨끗하게 입기만 하고 손 가시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뭐 받아가고 직접 먹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좋아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동균 양평 군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습니다. 박수와 함께 안녕하세요. 양평 군수 정동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 내서 자리 함께 해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문 면민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우리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자주 뵙고 또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았을 텐데요. 코로나19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온 수백 년의 공동체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또 코로나19가 오는 중에도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지금도 치러지고 있죠. 그러나 가까운 사람과 또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우리 생활이 불편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또 그런 와중에서도 12개 읍면 중에 9개 읍면이 소통 한마당을 도매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시급히 필요한 SOC 사업을 바로바로 해결을 해서 주민 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데 앞장 노력해 왔는데요. 사실 3개 면이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진행되는 과정에 마지막까지 강행을 할 수 있었는데요. 혹시라도 더 확산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안전이 우선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단월면, 용문면, 또 개구면이 못했는데요. 어제 단월면 행사를 잘 치렀고요. 오늘 용문면 행사가 끝나면 이제 한 군데 남아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설명을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내가 군수라면입니다. 어쨌든 마을에 계시면서 우리 마을을 위해서 용문면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양평군을 위해서라도 생활하시면서 만약에 내가 군수라면 어느 식당에 갔더니 에이씨 내가 군수라면 이거 할 텐데 이런 소리 한번 들었어요. 오늘이 그런 자리입니다. 여기 중간에 있는 퍼실리데이터 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진행을 도와드릴 텐데요. 오늘은 평소에 갖고 생각하시고 계셨던 것 오늘 그 진행자와 함께 의견을 내주시면 또 각 테이블에서 의견을 다 취합해서 또 전체 의견을 다 모아서 또 취합해서 우선순위를 또 여러분들이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문면의 면민들의 가장 시급한 것이 1번이 뭐고 2번이 뭐고 3번이 뭐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소통 한바닥에서 의견 내주신 것들을 잘 담아서 시급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또 양평군 의회 전진선 의장님 나오셨는데요.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또 우리 이곳 용문면 출신이죠. 송해창 부의장님 좀 와주십니다. 박현일 의원님 와주시고 반갑습니다. 이혜원 의원님도 와주시고 또 용문면 출신인데 초선 의원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기재위 부위원장으로 계신 이정인 의원도 오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또 양평군 농협 오정수 지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오늘 의견을 내주신 것을 하나하나 다 기록해서 의견 내주신 분에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다 피드백해 드릴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기획예산 담당관 신준보 담당관님 모셨습니다. 소통협력 이대규 담당관 원고행정담당관 우리 고문경 복지정책과장님 한영란 주민복지과장님 모셨습니다.
김영옥 토지정보과 전문입니다. 오늘 행사를 진행해 주실 타운미팅 커뮤니케이션 박승수 대표님과 변혜정 본부장님께도 잘 진행해 달라는 의미로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중간에 퍼슬리데이터 하시는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주신 것을 중간에서 정리하고 조정하고 순위를 매기고 이렇게 토론을 도와주실 우리 퍼슬리데이터 선생님들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영문면을 이끌고 계신 우리 조종상 우리 면장님께도 힘내라고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코로나19가 점점 더 지역 감염을 학명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희도 1500여 공직자와 함께 지역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신 존경하는 면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진선 양평군의회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의회 의장직을 맡고 있는 전진선 군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연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 한바당을 만들어주신 우리 정무준 부처님 고맙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군의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송여천 부의장님, 그 다음에 이혜원 청원 출신 이혜원 의원님, 그 다음에 박찬일 의원님이 서부 지역이지만 같이 참석하면서 여러분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용문을 보면 용문이 아마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타워 크레인이 거의 없는 지역인데 용문에는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타워 크레인이 다니고 또 그 덤프 트럭이 다니면서 이런 활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용문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양평의 발전의 축이라면 동부와 서부로 나눈다면 이 동부의 가장 큰 축으로서 용문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용문이 2만 시대를 맞이해서 용문읍으로 승격할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지역에 발전되는 관광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해 주기 위해서 우리 정민진 부수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십니다. 우리 의회도 그 노력에 뒷받침해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군의회가 뭐 당이 달라서 아니면 뭐가 달라서 이런 말 듣지 않고 양평군의 발전이라면 또 용문면의 발전이라면 같이 협심해서 합심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한테도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과거에 없던 이런 일들을 우리는 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힘내시고요.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 주시면 그것을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시고 함께 하셨는데요.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의견 주시고 좋은 행사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선 7기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민선 7기가 들어선 지 2년하고도 7개월이 됐는데요. 며칠이면 왔다 가겠지 했던 코로나19가 10개월을 훌쩍 넘겼습니다. 민선 7기 입장에서 보면
어떻든 천하불교 공직자와 함께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결계치를 높여서 도시와의 교육격차를 줄이는 것, 그리고 친환경 농업특구 이곳에서 우리가 먹고 있는 농산물이 F1종이라고 그러죠. GMO 농산물을 먹지 않고 정말 수백 년의 기후변화를 적응하고 이겨낸 토종종자로 12만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는 물론 1370만 경기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더 크게는 대한민국의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IMF 때 다국적 기업들이 대한민국의 종자 회사를 다 사가서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농산물의 로얄티를 외국 회사에다 다 주고 해마다 씨앗을 갖다 심는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결국 종자 주권을 우리 양평이 좀 지켜내고 정말 지역에서 농사 짓는 친환경 농산물을 뛰어넘는 토종 종자로 대한민국의 안전한 먹거리, 또 돈 되는 농사 해보고 싶은 양평인데요. 그 길로 2021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토종시합 클러스터 및 플랫폼을 만들고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간 코로나19 사태,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어려움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 속에 무탈하게 군정을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민선 7기는 국민들과 따뜻하게 동행했고 앞으로도 묵묵히 국민들과 동행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안정된 군정을 펼칠 수 있는 양평의 힘은 바로 국민입니다. 양평은 국민의 힘을 알기에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향해 국민과 함께 그 길을 나서겠습니다. 민선 7기는 6대 부문별 목표, 5대 핵심 가치, 4대 군정 방향, 3대 군정 목표로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평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현재 인구는 12만 31명으로 민선 7기 들어 2,67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규모는 9,057억 원으로 약 48%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부분, 교육 부분, 안전 부분의 예산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양평 국민들과 따뜻하게 동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킹을 통해 군정발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선 7기는 대내적 네트워킹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5.1장이 서는 날 군수는 장애나가 장군이 되었고 코로나19 현장을 방문하여 국민들과 직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또한 영농 현장에 나가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어려운 이웃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려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 속에서 국민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였습니다. 또한 대외적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국회 25회, 중앙부처 7회 등 총 50여 회를 방문하여 교통, 경제, 복지, 환경에 대한 지역 현안을 해결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특히 우리 양평군의 최대 현안인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위해 국회 예결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국회에 가서 우리 양평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타당성을 설명하였고 기재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해당 부처도 끊임없이
방문하여 지역 현안을 설명드리고 반드시 2020년도 2차 예타에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양평군 대형 사업 유치, 교육 환경 개선, 또 군사시설 이전 등 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해당 부처,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등을 만나 양평군 현안 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결과 195개 부분의 대외 공모 수상을 하였으며 상사업비 76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경기도시장 상권채용원을 양평 국민들과 협력하여 양평으로 이전 확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 균형발전, 전통시장 골목상권 살리기, 지역상권 활성화 등 양평군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 7기는 네트워킹 양평을 통해 186개의 사업, 1,601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확보한 국도비는 생활체육시설 지원, 노후 상수관로 정비,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양평종합체육센터 건립, 구둔 아트스테이션 조성,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어린이 물놀이 시설, 육아 나눔터 조성 사업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양평은 네트워킹을 통한 군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 7기 6대 부문별 목표와 그에 따른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통과 참여의 공정도시입니다. 주민정책 참여 플랫폼 구축과 소통문화 정착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있으며 행정서비스 향상과 운영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풍요롭고 활력있는 스마트 도시입니다. 총 6,700세대의 아파트 신축을 위한 도시개발 사업 등을 통해 양평 곳곳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청년들에게 미래를 선물합니다. 양평 통보 발행, 4대 시장 활성화 지원, 청년치 창업 지원 등 소상공인과 청년들에게 미래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농업 정책을 통해 농가 소득은 늘리고 농가 경쟁력은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 양근대교 4차로 확장 등 광역 교통망 사업을 통해 양평의 교통 흐름이 시원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용문 잠실간 광역버스 운행을 개시하였고 공용주차장 신중축 등 이동하기 행복한 양평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살기 좋고 쾌적한 건강도시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확충, 친환경 자동차 보급 등 맑고 푸른 양평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의 코로나 대응 사업에 155억 원, 또 재난기본소득에 565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정수장 신증설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물 걱정 없는 양평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미래의 꿈과 희망을 약속하는 교육도시입니다. 교육은 양평의 미래를 대비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혁신교육지구 정착 등 교육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 지원과 청소년 공간 조성으로 청소년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모두가 함께 누리는 행복 복지 도시입니다. 영유아 어린이를 위해서는 출산 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위해서는 육아나눔터를 조성과 아이들 돌봄 사업 추진을,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자활기업 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해서는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경제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을 위해서는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과 복지시설 조성을 통해 어르신이 행복한 양평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힐링센터, 건강관리센터 운영으로 국민들의 몸과 마음을 모두 챙기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예술 관광도시입니다. 양평이라는 무대 위의 주인공은 국민입니다. 미지역 허브 양평, 양강 문화 플랫폼 조성을 통해 문화예술 도시 양평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나 찾아오는 매력적인 양평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 축제 및 마이스 산업으로 관광 소득을 창출하고, 세미연 경기도 지방 정원 지정을 통해 국가 정원 지정 기반을 차분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저파크 및 헬스토어 운영을 통해 양평의 자원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이 양평의 건강입니다. 건전한 체육활동 유도와 각종 스포츠 인프라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후반기 변화를 기회로 국민과의 따뜻한 동행을 완성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부는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그린 뉴딜 정책은 저탄소 사회 구조 전환, 기후 환경 위기 대응, 사회 안전망 구축, 녹색 산업 확대 및 녹색 전환 기반 마련으로 미래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입니다. 민선 7기 양평형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녹색 사업 확대와 지역 경제 성장을 주도하겠습니다. 민선 7기 후반기는 자연, 사람, 도시가 함께하는 그린 뉴딜 양평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양평구는 2021년 양평형 뉴딜 100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강, 산, 들을 이용한 자연과 함께하는 뉴딜입니다. 강을 이용한 뉴딜 정책은 자연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양평을 만들기 위해 세미연 두물머리 수변 생태 관광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수변 공간 체계적 계획을 수립하여 친소 생태 도시 양평을 만들겠습니다. 산을 이용한 뉴딜 정책은 양평의 자원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 산림경영기반 4.0 구축을 통해 양평형 산림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비접촉 문화 형성으로 시대 힐링 문화 관광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상하여 언택트 문화 관광 사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덜을 이용한 누이들 정책은 전국 최고의 친환경 농업 양평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온라인 판매 시스템 구축을 통해 농업 및 농촌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특히 양평구는 전국 최초의 친환경 농업 특구로서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친환경 농업을 지속 발전시키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양평 토종 종자 사업 육성을 통해 거점 시설 확정, 센터 개설, 종자 브랜드화 추진과 농협에서 갖고 있는 종자 회사 농오바이오와 MOU를 체결했고요. 경상남도 유전자원관리원과 최근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토종 종자 나눔 행사 등 대내외적으로 로드맵을 만들어 현재 착실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복지, 교육, 안전을 위한
사람과 함께하는 이들입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걱정 없는 양평을 만들겠습니다. 부모님에게는 안심을, 아이에게는 행복을 주는 아이 키우기 좋은 양평을 만들겠습니다.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고령친화 환경 조성으로 어르신도 걱정 없는 양평을 만들겠습니다. 주민 편의 시설인 공설 화장 시설도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래 핵심 역량은 교육입니다.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지역 평생학습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 양평 지역은 42개교 중 38%인 16개교가 혁신학교로 경기도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초등학생은 증가하나 중고생은 감소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 교육 때문에 양평을 떠나지 않도록 양평혁신교육지구 정착 및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도시와의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양평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시즌2는 2020년 마무리되고 2021년부터는 시즌3가 시작됩니다. 시즌3에서는 4차 산업 체험 공간 구축과 학생 미래 역량 프로그램 운영, 스마트팜 공간 혁신 지원 등 지역 특색을 고려한 미래 교육 구축 사업을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코로나19 유사 감염병 대응 관리를 통해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적극 대응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 이용, 자동차 배출가스 등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스마트 도시, 친환경 도시, 경제 도시를 위한 도시와 함께하는 뉴딜입니다. 급격한 인구 유입, 효율적 토지 이용 정보, 무분별한 도시화와 난개발 등으로 체계적 도시 관리 계획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거점 중심 네트워크형 도시 재생을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과 도시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스마트 시티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4차 혁명시대 양평형 스마트 도시 건설을 위해 도시통합운영 플랫폼, 지능형 교통시스템, 에너지자립 건축물 등 친환경 산업 생태계와 일자리가 공존하는 스마트 도시 양평을 건설하겠습니다. 친환경 도시 양평을 위해 친환경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으로 환경은 지키고 중요 거점 지점 간 대중교통 연결을 통해 교통은 편리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형 킥포크 라이프 스타일 정립입니다. 양평만의 새롭고 따뜻한 라이프 스타일을 발굴하고 실행하여 양평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경제도시를 통해 상인과 청년에게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상인 스스로 고객을 유도하기 위한 대안과 아이디어 개발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창업 공간 조성, 청년 창업가 양성 등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통해 지역 성장 동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평의 모든 것의 이유, 모든 것의 목적, 모든 것의 방향은 국민입니다. 네트워킹 양평과 그린 뉴딜 양평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양평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국민과의 따뜻한 동행으로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내용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용문 구면사무소 자리에 용문 공용주차장을 신축하였고요. 다음 네, 그 옆자리에 동북권 최초로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년 일터를 조성했고요.
바로 이겁니다. 와이 클라이밍 파크 재성입니다. 클라이밍이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이 돼서 실제 용문역 뒤에 국 채석장 있는 위치에 클라이밍 센터가 들어서는데요. 아마 전국에 동호회도 참 많이 있고 이것이 용문역 뒤에 생기게 되면 전국에서 1년에 한 50만 명 정도를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가능해지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용문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부 용문 운동장에서 짚라인을 타고 클라이밍 센터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클라이밍 동호인들이 힐링하고 훈련하고 또 그 위에는 전망대까지 설치가 되고요. 다양한 레저 스포츠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용문 지역으로 보면 투자비도 많이 들어가는데요. 반드시 이종인 도의원과 함께 예산을 갖다가 지금 일부 소멸계획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선 7기에 와이크라밍 센터가 동북권의 중심 도시인 우리 용문에 반드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숨이 좀 막히네요. 많이 불편하신데 오늘 저 이 자리에는 김경재 노인회장님도 와 계시네요. 박경재 노인회장님도 계신데 감사드립니다. 신경 우리 부회장도 와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이장현 회장님이 안 보이시던데 오늘 왜 안 오셨지? 각 마을 이장님 또 부회장님 또 우리 용문면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자리가 함께하고 계신 우리 리더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각자 생각하고 계신 의견들을 잘 내주시고 열띤 토론을 기대합니다. 내가 군수라면 오늘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용문! 파이팅!